그럼 쇼콜라 바게트 하나랑요, 그 다음에 치즈 치아바타 하나 이렇게 두 개 부탁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(웃음) 요즘 이제 팟캐스트 바게트를 진행하면서 알게 모르게 빵이랑 되게 좀 친해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. 근데 뜬금없이 이 빵을 보여드리려고 이 카메라를 켠 건 아니고요.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옷, 보여드릴 브랜드를 생각하면 저는 이 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푸석푸석한 듯 담백한 원단. 이제는 이 브랜드가 제시하는 캐주얼은 조금은 독보적인 무드를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아티팩트입니다. 그 프렌치한 감성, 톤 다운된 듯 그 빈티지하고 실루엣은 여유로운 듯 편하고 개인적으로 제 라이프 스타일과 너무 잘 맞는, 만약 내가 브랜드를 전개한다면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너무 애정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. 근데 단순히 옷을 소개하기 위해 이런 작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. 아시다시피 우리가 소비하는 거의 모든 것들에 대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. 뭐 치킨도 3만원 시대라는 무슨 말이 나오고 있고, 뭐 옷값은 말할 것도 없죠. 개인적으로 저가부터 고가까지 아이템들을 보여주는 그 장단점이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와 중고가의 아이템들을 믹스해서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서 다양한 가격대의 브랜드 또 아이템들을 큐레이션 해드리고 있는데,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런 옷 정보에 대한 그런 정보성 공유도 있겠지만 최대한 합리적이게 소비하실 수 있게 좀 도와드리는 거. 근데 브랜드 측의 무조건적인 할인 요청, 이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. 그래서 내가 먼저 브랜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그런 행동을 취하고, 소비자가 합리적이게 소비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요청을 해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구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이제 리뷰를 해드려야겠죠. 뭐 셔츠부터 티셔츠, 쇼츠, 가방, 모자까지 아티팩트의 서머 컬렉션을 모두 경험해봤는데,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렌치한 감성, 마치 대낮에 빵을 들고 벤치에 앉고 휴식을 취해야 할 것만 같은 여유로우면서 담백한 옷들이 굉장히 많았는데, 저라면 아티팩트의 시즌들을 이렇게 입어볼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룩은 링거티를 활용해봤어요. 링거티는 이렇게 소매와 4개 이렇게 파이핑 립이 들어간 티셔츠인데, 개인적으로 캐주얼한 맛이 굉장히 살아나고 또 내구성도 좋은 티셔츠라고 생각하거든요. 아티에피치의 링거티는 가몬트 다인 공정에 거쳐 일반적인 링거티들보다도 더 매트하고 빈티지한 맛이 크게 삽니다. 보통 이런 링거티라고 하면 뭐 10수부터 18수 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이 제품은 터치감이 부드러운 20수 코튼입니다. 그래서 몸에 더 자연스럽게 붙으면서 편하다라는 느낌도 들었고요. 그 때문에 코튼 팬츠와 함께 데일리 웨어로 활용하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룩은 웨스턴한 무드를 캐주얼하게 풀어봤어요. 웨스턴하면 생각나는 게 그 북미권의 뭐 카우보이 보안과 좀 더 남성적인 섹시한 느낌이 생각나는 그런 장르가 하나 떠오르는데, 애트 이펙트가 해석하는 웨스턴은 좀 더 이지하고 또 빈티지한 느낌이었어요. 착용한 셔츠는 와시드 웨스턴 하프 셔츠인데, 고밀도의 코튼 원단으로 옷을 만들고 그 완성 후에 다잉 워싱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페이딩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있습니다. 그리고 자세히 보면 좀 구깃구깃하면서 러프한 맛이 되게 느껴지잖아요. 16수 실을 사용해서 봉제성 부분에 포커링이 크게 일어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옷이 더 자연스러워 보였던 것 같습니다.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. 이런 웨스턴한 포켓과 절개선, 이런 디테일들을 토니에게서 구현을 했다면 진짜 또 완전히 다른 웨스턴한 맛이 났을 것 같은데, 어떤 브랜드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같은 장르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함께 착용한 팬츠는 페인티드 레귤러 데님 팬츠입니다. 이미 그 봄 시즌에 보여드렸던 데님 팬츠입니다. 제가 이제서야 느끼는 게 이 데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활용도가 너무 좋더라고요.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데님 중 가장 슬림한 형태입니다. 그리고 와이드가 주지 못하는 비교적 슬림한 핏이 주는 매력이 있거든요. 원단은 오카야마산 데님을 사용했는데, 그 때문에 이런 슬럭감과 페인트 디테일이 더 대비되게 연출했던 것 같습니다. 솔직히 한여름에 착용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. 세 번째 룩은 프렌치한 감성을 담은 반팔 셔츠와 쇼츠로 쿨하게 풀어봤습니다.
상의는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셔츠이기도 한데 레이온 나일론 베이스에 가볍고 냉감이 도는 아주 시원한 소재입니다. 저는 실제로 이 셔츠를 맨몸이나 안에 여름용 레이를 입고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. 원단을 자세히 보면 링크 가공을 했는지 주름이 가 있습니다. 그래서 피부에 닿았을 때 시원하고 느낌이 좋았어요. 또 원단을 자세히 보면 크림 컬러의 원단 위에 얇은 블루 컬러의 스트라이프가 수놓아져 있어 컬러가 주는 청량감이 굉장히 컸거든요. 이런 셔츠에 네이비 컬러의 바지, 그것도 쇼츠랑 함께 매치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와시드 치노 쇼츠를 함께 매치해봤습니다. 투턱이 아주 기본적인 디자인이지만 핏이 인스턴트하지 않게 아주 이쁜 형태로 떨어집니다. 또 스톤워싱을 거쳐서 빈티지함이 살아나서 텁텁하게 만져지는 게 관리도 편하고 개인적으로 데일리웨어로 심심하지 않게 활용하기 너무 좋았던 쇼츠였어요. 사실 상하이 모두 디테일이 많이 강한 아이템들은 아닌데 왠지 모르게 심심하지 않으면서 또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아티팩트만이 보여주는 감성은 이런 원단이나 실루엣의 형태에서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 번째 룩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착장인데 기장이 길고 와이드한 버뮤다 팬츠에 포멀한 더비 슈즈를 얹고 그 위에 프렌치향 감성의 하프 셔츠를 얹어주는, 여기에 투박한 쉐이브 캡을 함께 얹어주니까 에이징이 많이 된 아이템들을 한껏 꾸민 아메리칸 스타일의 어떠한 룩이 연출되더라고요. 저는 캐주얼과 포멀 서로 대비되는 어떠한 무드를 섞었을 때 옷질이 되게 재밌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착용한 셔츠는 가먼트 나이드 포켓 하프 셔츠입니다. 워크 자켓의 반팔 셔츠 형태로 이렇게 재해석을 하면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컬러부터 포켓 디테일들이 프렌치 워크 자켓을 닮아 있습니다. 특히 자켓 사양에 맞는 볼드한 숯불 단추를 부착해서 자켓의 맛이 더 살아났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원단은 레이온 베이스라 그 워크 자켓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드레이프성이 멋스럽게 표현되더라고요. 이번 썸머 컬렉션에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가 굉장히 많이 보였죠. 저는 뭐 거의 10개 이상의 브랜드 또 그 브랜드들의 스트라이프 티셔츠들을 다 입어봤는데 솔직히 그 비슷한 교점들이 굉장히 다 많더라고요. 아트이펙트의 스트라이프 티셔츠도 묘한 교점은 있었지만 뭔가 어느 정도 밀착이 되는 레귤러 핏, 또 수가 높은 가벼운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10수, 18수 코튼을 사용한 스트라이프 티셔츠들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. 뭔가 더 쫀쫀하고 그 가볍다고 해야 하나? 그리고 어깨에는 체인 스티치를 넣어 좀 더 견고하게 풀어내고 전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세밀한 곳을 신경 쓴 느낌이라 입어보시면 이 티셔츠는 좀 다른 애라는 그런 기분이 드실 거예요. 저는 데님과 함께 매치해봤는데 제가 소장 중인 대부분의 바지들과 섞기 좋아 최근 가장 많이 착용했던 티셔츠 중 하나입니다. 혹시 더 이상 연음옷 영입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빈티지 캡, 브래드백을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시다시피 요즘 제가 이 모자를 정말 많이 착용하고 있는데 제 두상이 조금 특이해서 저한테 맞는 모자를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. 그중 가장 잘 맞았던 게 이 아트 빈티지 캡인데 적당한 깊이감, 전체적으로 둥근 쉐입을 보여주고 카치온 원단을 사용해서 슬럭감도 좋습니다. 제가 만약 모자를 만들게 된다면 이 원단으로 그 레드 컬러를 만들고 싶을 정도로 원단이 너무 매력적입니다. 브래드백은 슬립 카치온 원단을 사용해서 보여지는 텍스타일이 엄청 빈티지하게 올라와 있습니다. 그리고 재밌었던 게 이런 버튼을 데님에 사용할 법한 이런 텐톤 단추를 달아줬거든요. 되게 귀엽지 않나요? 아무튼 이런 옷부터 모자, 가방까지 제가 다 경험해보고 리뷰를 해보고 느낀 건 아티팩트는 빈티지하고 텁텁하다, 그리고 오래오래 잘 입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, 물론 옷장 전체를 아티팩트의 옷들로만 다 담기는 어렵겠지만 채우지 못한 옷장의 빈자리를 이 브랜드의 옷들로 채워보셔도 좋을 정도로 매 시즌 가격도 생각하면서 좀 감도 있게 시즌을 전개하는 브랜드이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일단 이렇게 작업은 해봤는데 내가 그 디렉터님이랑 통화를 해봤거든. 이번 시즌에 아티팩트 팀한테 할인을 요청드리는 게 엄청 무리한 부탁일 수 있겠더라고. 생산 단가로 보니까 지금 가격에 팔아도 마진이 거의 안 나와. 뭐 어쨌든 저희도 어떤 금전적 지원 없이 순수하게 이번 시즌 브랜드의 제품들이 좋아서 진행했던 부분도 있었으니까 저는 오히려 세일을 못하시는 그런 상황임에도 이 정도 할인 도움 주신 것에 감사한 입장도 있거든요. 이번 영상도 아름답게 좀 담았고 옷도 예쁜 만큼 사람들에게 좀 아름답게 좋은 인상으로 다가가지 않을까. 아무튼 좋은 작업물이 나온 것 같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좀 만족감이 크니까 다음에는 좀 더 잘 기획해서 뭐 재밌고 뭐 멋진 작업을 같이 해보자. 다 너무 고생했다. 먹으러 가시죠. 가자. 고생했습니다.